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 저장, 공유까지 하시고요. 지금 제가 호의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예, 호의로 받았는데 또 이렇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진짜 언급 못 한다고 말씀드리면은 예, 진짜 언급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줘도 된다고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그런 겁니다. 장어 예. 보내주셨어요. 녹화 누르고. 근데 요거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하죠. 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 저장, 공유까지 네, 하시고 여기 기프트 있다면 백풍성 대신 기프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좀 구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장, 댓글, 와 여기 완도 청년수산 네, 여기서 원래는 광고 안 해줘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어 보내주셨어요. 오늘 도착했거든요. 근데 요거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요거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 그 닐스 있는데요. 그거 가서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저장, 댓글, 공유 뭐 저거 있잖아요. 앞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일회용 김치, 예, 일회용 김치도 이렇게 제품 협찬해 주셨습니다. 딱 요렇게만 협찬해 주셨어요. 더 이렇게 뭐 해주신 거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죄송합니다. 발음 안 좋아. 파김치인데요. 파김치랑 장어랑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실시간 방송 찍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섭박지도 있고. 일회용인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회용 김치 딱 이렇게. 세 통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파김치에다가 요 장어 먹을게요. 커먼 김치. 이리온. COMENG구나. ON이. 김치. 아, 진짜. 좋아. 다시. 죄송합니다. 발음 안 좋아가지고. 이리온. 아, 근데 이것도 괜찮아. 왜냐면 실수하는데도 나가는 것도 사람들이 한 번, 이리온인데?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저는 실수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있네요. 아니라고. 이리온이라고. 이리온. 컴. 커먼 김치. 커먼 김치. 컴. COME, ON이, 야, 김치, 아, 진짜. 혹시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언급되는 게 좋지. 어떻게 해서든지 언급되는 게 좋은 거야. 담아서 그게 마케팅이죠. 마케팅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요거 해주셨고, 양념도 요렇게 있네요. 요거 일단은 그냥 구워보겠습니다. 모르겠다. 맛보지 않았어. 그냥 가자. 안 돼. 초심 잃었다고 안 돼. 그리고 여기 혹시 광고 협찬 들어올지 모르잖아. 목욕 재개하고. 아 지금 아니 이거 보냈을 때 엊그저께 담아서 담은 날 새벽에 담으셔가지고 바로 보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저께인가 받았어요. 그래도 오리온이면은 좀 마음이 한 이틀 지났는데 뭐 익었겠죠. 뭐 맛보지 않았어. 실시간으로 먹어보려고. 오리온이면은 내가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죠. 예. 오리온이면은 버벅거리지 않죠. 목욕 재개하고 면도도 다시 한번 하고. 아 죄송합니다. 차별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좀 저기 좀 저거 차별이 아니라 좀 그래도 오리온이면은 좀 마음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우리 광고주분들한테 너무 솔직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은 잔말 말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워야 되지? 불편할 것 같아.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또 초심 이러니 어쩌니 하니까는 아 장어 이렇게 왔는데 튼실하게 하는데 이거 안 먹는다고? 바로? 아 안 돼. 하이바 좀 저 별풍선 백두산 가면은 하이바 벗을게요. 백두산 쏘면은 벗을게. 아니 뭐 꼬지.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거지 그냥. 장어. 맛있어 맛있어. 아 김치부터 한번 먹어볼까? 역시 전라도 익산이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커먼 김치 이리온 김치입니다. 이거 담근지 이틀 정도 됐어요. 오늘 며칠이야? 담그신지. 아 제가 하도 팔김치. 많이 먹다 보니까는 저 이제 7월 13일이라고 써져 있네. 그러면 지금 며칠 됐어? 한 5일 됐어. 맛있어 맛있어. 딱 맛있을 때 아닌가? 맛있어. 역시 전라도 익산이네. 아, 전라도야. 전라도 전북 익산에서 만드셨네. 역시. 아, 7월 13일이라고 여기 써져 있구나. 오늘 며칠이야? 그래도 아, 제가 하도 많이 봤다 보니까는 저 이제 7월 13일이라고 써져 있네. 그러면 지금 며칠 됐어? 한 5일 됐어? 다 익었네. 딱 마실 때 아닌가? 좀 해도 먹어도 되잖아. 바로 안 먹어도 되잖아.
자연스럽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파김치에다가 알았나. 한잔 합시다. 아 이거 불판에 올리면 안되나. 불판 데우고 있잖아. 오늘 필수로 했어. 필수 불판이 다르다. 그래도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불판에 닦고 해야 돼. 아 요렇게 하면은 나오려나? 요런 거 각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얼마나 자연스러워. 잘 보이게. 나란 남자. 자연스럽게. 어, 장어, 여, 불판 데우고 있잖아. 오늘 필립스로 했어. 필립스. 불판이 다르죠. 뭔가 애청자분들 뭔가 불판도 다르잖아. 응? 불판에 또 닦고 해야 돼가지고 요 필립스 불판 갖고 왔습니다. 선양 소주. 아, 파김치에 일단 선양 소주. 아, 선양 소주 관계자분들 보고 계셔야 되는데. 나는 진짜 아, 그래. 잘 보이게. 깔끔할 수가 없어. 내가 들고 마실게. 선양 소주. 선양 소주 전용 잔. 파 한 잔. 예쁘죠? 선양 소주. 이안 광고 하는 거지. 밀어 붙이자. 어차피 물 들어올 때 물 확실히 모터 따라서 젓자. 실화야? 선양 소주 14.9도라고. 저 뭐 밍밍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진짜 순환이 진짜 깔끔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깔끔해. 너무나도 깔끔해. 이거 그냥 올리면 되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와 튼실한 것 봐. 먹어볼 줄은 몰라서. 와 실화야? 여러분들 이거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박이다. 이게 대? 한번 잘라야 되나? 가로로 해도 안 돼. 한번 자르자. 와. 이거 장어 양념장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뭐 어, 죄송합니다. 제가 먹어볼 줄도 몰라서. 이거 뭐지? 이거 생청 이거 뭐지? 뭐라고 해? 와. 이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강인가? 이렇게 있어. 아, 맞아? 그, 요, 장어, 양념장도 이렇게 있어. 뭐, 순한맛, 매운맛, 이렇게. 돼. 그거, 뭐지? 이거, 생챙, 이거 뭐지? 뭐라고 해? 장어 먹을 때 이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강젠가? 요것도 있고. 백풍산, 백두산 가면은, 보실게요. 와, 맛있겠다. 아, 물 안 갖고 왔나? 아 물은 안 갖고 왔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요거 있는 것 좀 보고 계세요. 네. 백풍산 백두산 가면은 보실게요. 어? 침대 휴식 필요하지. 아 내가 밑에는 패딧바람이나 들어오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 화면에 잘 아, 저기 안 하게. 죄송합니다. 물 좀 갖고 와서 물을 깜빡했네. 장어 진짜 실하다 실해. 너무 사생활 조금 말로 하네. 어? 어 침대 휴지 필요하지. 일단은 필요하지. 너무 나의 사생활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할 때까지는 뭐 안주거리 갖다가 고민 안 해. 아 덥다. 멈춰서 아 최대한 올렸어야지. 장어 팬미팅 오가죠. 어 너무 사생활 깊은 거 알려고 하지 마요. 삶이 달라진 거 일단은 안주거리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안주거리 지금 거의 뭐 팔을 때까지는 뭐 안주거리 갖다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지금 넘쳤어. 팬미팅 오바죠 아직은. 아, 근데 이리 오기 진짜 김치 맛은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드셔보셔서 아까 엄청 맛있어요. 이거 더 바짝 구워야 되나? 와 근데 이리 온 김치 진짜 뭐 김치 맛은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드셔보셔서 아실까요? 엄청 맛있더라고. 뒤집어? 오므라 들어.
아이씨. 야, 진짜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바로 한 거 갖다가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신선도가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아, 얘는. 아, 그거 말하고 싶어, 있는 동안에. 맛깔 해달라는 거. 좀 잘라줘야 되는, 가운데 잘라야 되나? 여러분들 뭐. 하루만 마찰 해줘도, 2차 시간만 마찰 해줘도 그거 오므라 들어 괜찮아? 어? 아니면 뭐 하지? 아 진짜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바로 한 거 갖다가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신선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근데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래. 2천만 팔해주라. 아 그거 말하고 싶어. 이거 묵는 동안에 마찰 해달라는 거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뭐 하루만 마팔 해줘도 24시간만 마팔 해줘도 어, 그거 뭐 괜찮아? 댓글 고정 달아놓는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괜찮아? 내가 계속 최소 마팔은 못 해드리고 뭐 하루 정도 혹시 괜찮으신 분들 계세요? 해드릴게요. 아 근데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래. 장어가 기러겠죠. 좀 잊고 먹읍시다. 아 그래? 그러면은 댓글이라든지 어. 뭐 이런 거 활동 잘하셔가지고 제 눈에 뜨고 그러면은 어 제가 고정 댓글 고정 달아 놓는 분들은 그 마팔 요청하세요. 제가 최소 24시간에서 일주일 정도 마팔 그거 해드릴게요. 어, 1년은 안 돼요. 바뀌었어요. 장난 아니네. 그럼 너무 사생활 부담스러운 질문하지 마. 내 건 했는지. 어이쿠야. 예, 장난 아니네요. 아, 그리고 네.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실시간 방송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광고도 많이 듣나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아, 근데 어느 정도 익어야 되지? 아, 오늘 제꼈어요. 그냥 소주나 한 잔하? 어, 그런 너무 사생활,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지 마. 내 건 했는지. 아 그리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실시간 방송도 너무 내가 이렇게 하고 광고도 많이 받나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선영 소주는 한잔 합시다. 어. 아 지금 잘라? 일단 소주 한잔 하고. 잘라? 잘라야 돼. 짠. 선양 소주 14.9도라서 흔하고 괜찮아요. 깔끔합니다.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장어 먹어가지고 소인이 막 이리용 김치 파김치 하나 먹고 잘라야 돼? 이렇게 하는 거 맞고 장어를 내가 먹어볼 일이 장어를 먹을 일이 없지. 아, 크게 잘르는 거야? 장어 먹어가지고, 혜인이 막, 아니야? 어? 쓰잘데기 없이 스태미너만 좋아져가지고 어땠어. 아, 그리고, 나 꼬리는 진짜 필요 없는데. 의미 없다. 꼬리는 진짜로. 이렇게 하라는 거 맞지? 늠름해. 아 크게 자르는 거야? 목한 입이었나? 한입 크기 아니야? 어 와 그리고 나 꼬리는 진짜 필요 없는데 와 씨 꼬리는 진짜로 늠름해 지켜보고 있어. 목한 입이었나? 목이죠? 늠름해. 아, 목이야? 늠름해. 아,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초심부터 그냥 먹어. 술먹방 했습니다. 뭔, 아니, 초심은 이렇다는 게 맞아. 내일 뭐, 하려면은 잠기면 되지 뭐. 실시간을 이렇게 했었어. 아니, 안 돼. 늠름해. 그리고 배달도 내일 뭐 안 나가고. 아 무기야? 늠름해. 바카스 집에 있고요. 시청자분께서 초심부터 방송하고 술 먹방 했습니다. 뭔 아니 초심이 이렇다는 게 말이 안 돼. 시청자 5천 명대부터 광고 찍고 실시간을 이렇게 했었어. 담배는 말이 안 돼. 노닥 안 돼. 멈춰 학생들 멈춰. 그리고 배달도 매일 뭐 안 나가고 티켓 봐야 한 뭐 5건 하고. 아
어? 그렇지. 저는 초심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워도 돼. 어, 바카스 거구나. 집에 있고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것도 있어요. 외모 비결 유지. 소주. 담배는 안 핀다는 거. 어, 확실하다. 담배는 안 핀다. 노답 안 돼. 멈춰. 학생들 멈추고 지금 술 먹방이니까는 지금 안 되죠. 이렇게 좋은 거. 아, 요렇게 튼실한 거 보내주셨는데. 아, 김치? 진짜 민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같이 구워도 돼? 일회용 김치입니다. 살판을 잘 뜹니다. 앞에다 놓고 구울까? 여기다가. 올라간다. KFC. 다 껍질, 껍질. 아, 근데 이거 민폐다. 이렇게 좋은 거. 아니, 요렇게 튼실한 거 보내주셨는데 내가 진짜 민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불판이 필립스잖아요. 네, 나름,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그래도. 삶의 시절. 거의 협찬이에요. 어, 전자담배 안 피워. KFC. 다 껍질, 있어요. 껍질. 어, 김치 맛있어 보이죠? 어, 이거 맛있어. 개인적으로 딱. 보내주셔서 광고 안 해도 된다고 7월 13일 날 전도접대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어, 그리고 이거를 뭐 링크도 찍기도 좋고 그냥 그래서 실시간 변경하는 거야. 헬멧이죠. 어, 협찬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좀 먹어도 급하게 같이 묶어서 하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왔어요. 장어는 개인적으로 완도 청년수산인데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광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어, 그리고 이거를 뭐 닐스로 찍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실시간 방송하는 거예요. 아, 소스? 어, 이제 좀 먹어도 될 것 같다. 어, 뭔가 느낌이 왔어. 일단 순한 맛 있는데 순한 맛부터 먹을게요. 어, 여기 그릇이 없어가지고 내가 일회용 김치 여 뚜껑에다가 요거 짜서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회용 김치 뚜껑 앞접시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편하다, 안 좋다. 어, 이지컷이라고 하는데 어, 이지컷 하드컷인데 안 돼. 오. 오. 내가 광고 아니 이거 협찬 받았지만은 개인 협찬인데 이렇게 하지만은 요거 이지컷이라고 이 부분인데 이지하지는 않네요. 아, 이, 어, 이지하진 않네. 나 이런 남자도 나 진짜 당당하게 뭐가 불편하다 안 좋다 어, 나 당당하게 말해. 어, 이지컷 조금 불편했어요. 하드컷이야. 아, 당당하야 나. 아, 생채장에다 해야 돼?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리고 이런 양념은 백김치 아니고 한번 쪽쪽 빨아줘야 돼. 쪽쪽쪽. 응? 깍두기 같은 거야 이거. 됐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다. 됐어. 아, 얘 하면은 타나? 아무튼 여기 생채장은 쏠 수 있어요. 컷 없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하신 부분이 없잖아요. 학교로? 아니요. 자, 소주 한 잔. 선양 소주 한 잔. 백김치 아니고 파김치 그리고 석박지 어 막 깍두기 같은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다음에 먹을게요. 아, 지금 먹으려고. 선양 소주 두 개 다 먹으려고. 일단 소주 한 잔 따르고. 일단은 먼저 의미 없는 꼬리부터. 저는 컷 없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어, 소주 따랐고. 자, 소주 한 잔. 선양 소주 한 잔 들어. 아, 선양 소주 배달합니다. 14.9도야. 좀 발라줘야 되는데 내가 바르거나 좀 이 모습을 성냥소주 관계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의미 없는 꼬리부터 먹자. 의미 없다. 꼬리랑 비룡에 그거 구금 좀 넣어줘. 뭐지 알지? 어. 근데 좀 더 익어도 괜찮나? 저 꼬리? 저 기본적인 소스 알죠? 장어 양념. 이거 좀 발라줘야 되는데 내가 바르거나 그런 거 없어. 한번 먹겠습니다. 공허해. 내 자신을 보다 그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 감성하게 요리향 비룡에 그거 부금 좀 넣어줘. 뭐지 알지? 막 뻔뜩이면서 요리향 비룡 잡혀져. 응? 잡혀져.
일회용 김치 파김치. 꼬리? 그냥 밤에 힘들고 그냥 밤잠 설치고 싸서 먹읍시다. 뭐라고 해야지? 아, 어쩜 공허해지고 내 자신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 반성하게 되고 꼬리 먹으면은 마음이 미묘해 복잡해져 복잡해져 일회용 김치 파김치 잘낄까 방송에다 무슨 핑계로 잡겠다고 할까 파김치에다 싸서 먹읍시다 그거 생각하면 아 어쩜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춰서 협찬이 들어왔지 이양에 담을 계획이 있어? 준달 짜요? 내일은 또 무슨 핑계로 잡길까? 방송에다 무슨 핑계로 잡겠다고 할까? 저 멀리다 뒀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 방송 사고 나는 게. 나 이거. 안경에 잠을 쓸 거기 있어? 방어에다 그리고 기분 좋은데. 나 오늘 같은 날을 기념하려고 아껴두고 있었어. 아, 또. 편의에 감사합니다. 저 멀리다 뒀어. 아, 이거 또. 또 아싸, 방송 사고 나갔네 밑에 팬티 바람이나 조심해야 되는데 나 이거 아껴두고 있었다 방송 사고야? 인스타 심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장어에다가 이렇게 기분 좋은데 요거 한 장 아껴 둔 거 한 장 까겠습니다 보였어? 아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보였어? 심의 규정이 아싸 미안해 쩝쩝대서 미안해 안 보였어? 검정색인 거 없죠? 검정색이라고 해가지고 와 보입니다 한잔 아 팬티 보였어? 방송 사고야? 인스타 심의 규정이 어떻게 돼? 응? 아, 인스타 아 검은색 보였어? 등 저기 이렇게 이쪽 보였어? 심의 규정이 등을 맞대고 심의 규정이 어떻게 돼? 안 보였어? 아 검정색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 나 검정색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보현이 작았어. 한잔 하겠습니다. 그 야동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안 본다고도 할 수 있어. 내 팬티 저거야. 아, 나는 메이커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등 저기 이렇게 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등을 맞대고 있는 그 브랜드 있어. 파김치 먹으면 괜찮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광고 이런 거 불편하시고 그 야동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안 본다고도 할 수 없고 본다고도 하겠다. 광고 쭉 찍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초심 잃었다 하는데 이게 초심이야.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 이거 블랙라벨에 향을 좀 음미 좀 하고 입안에서 가시지가 않는데 여기다가 장어에다가 파김치 먹으면은 인스타 일단. 대박. 와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광고 이런 거 불편하시더라도 나 어쩔 수 없어 나는 휴지, 이게 초심이야 나 진짜 5천명 때부터 광고 쭉 찍고 있잖아 초심 잃었다 하는데 이게 초심이야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마트 티슈와 함께 초심을 잃은 아이고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이게 초심이야 상업적인 인스타 활동 맞죠 요리랑 비룡 그거 휴지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고요 오늘도 김PD 장어 맞지? 먹었으니까는 저 이마트 휴지거든 이마트 티슈거든 이마트 티슈와 함께 장어 먹을 오늘 밤을 요리랑 비룡 있지 그 외로움을 달려보겠습니다 준비되었지? 그거 녹으면 돼 그래서 깔끔하게 카트하고 한잔함? 그럼 뭐 휴지 발언 그런 거는 깔끔하게 카트하고 알지?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나랑 함께 요리랑 비룡 그거 구분 좀 넣어줘 카트 좋습니다. 김 PD 알지 여기 이 지금 내가 술 한 잔 먹고 장어 먹을 때 그 요리랑 비룡 있지 부급 준비되어 있지 그거 놓으면 돼 그래서 깔끔하게 카트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런 뭐 휴지 발언 그런 거는 깔끔하게 카트하고 알지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나랑 함께 원투데이 하는 거 알잖아 김 PD 쩝쩝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먹어 카트 좋습니다. 예. 선양 소주 한 잔 하고 장어 깔끔하게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녹아.
아 그게 아니라 요 잔어 순한 맛 소스도 생강 쩝쩝다는 거 마이크 달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마이크 달고 방송 해봐. 안 쩝쩝 되나? 안 쩝쩝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먹는데? 어머 어떻게 먹는데? 뭐 녹여 먹어 장어를? 아이스크림이야? 아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기는 해. 진짜 녹아. 아 그게 아니라 요 소스도 있고 요 장어 순한 맛 소스도 생강채도 있고 한데 계속 파김치랑 같이 싸 먹게 되네. 아 그리고 나 이번에는 장어만 먹어볼게. 어 장어 육즙 터지는 거 봤어? 줄줄 아십니까? 서울 사는데 그 이후로는 묻지마. 형님 어디 사세요? 내가 답하고 싶을 거 아니야. 오빠 어디 사세요? 내일은 답하겠지. 남녀 차별 방송. 장어만 나는 남자 10이라는 남자. 장어 먹고 쓸 때는 없지만 내가 풀력사기다. 장 풀력사기. 아 그리고 나 이번에는 장어만 먹어볼게. 여친은 데이트하는 거 없어? 진짜 나 진짜 아유 좀 정말 그런 저기 불 껐으니까는 나 왔으면 좋겠다. 나 장어 세 점씩은 이렇게 하고 플렉스하기. 어 장어만 장어 나는 남자 10이라는 남자. 장어 먹고 쓸 데는 없지만 내가 플렉스하겠다. 장 플렉스하겠다 내가.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거 봤어? 감사합니다. 진짜 나 진짜 정말 그러고 싶다.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해명하는 나 왔으면 좋겠다. 나 장어 세 점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플렉스 할게. 여기 순한 맛 장어 기본 장어 소스 알지? 걷다가 해가지고 앙 홍박사들 아시나? 홍홍홍. 아 나 그리고 진짜 그거 뭐 컨텐츠 바꿔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 많은데 그래가지고 말았다. 선배 혹시 마라탕 탕탕 후루루루 이것도 해보고 마라탕 할 때 뭐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 거기 치열이 있어 삐끼삐끼 저 충 간단하대. 홍 박사들 아시나요? 홍홍홍. 아 나 그리고 진짜 그거 뭐 컨텐츠 아, 바꿔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갑자기 먹방하다가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데 그래가지고 마라탕 선배 혹시 마라탕 탕탕 후루루루 이것도 해보고 마라탕 할 때 뭐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 거기 치열이 있어 삐끼 삐끼 야 춤 간단하대. 이거 하면 돼. 이거 연습하고 있는데 좀 아 좀 내 채널에서 갑자기 먹방하다가 그러면 조금 실례될 것 같아서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뒷광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아니 생강채 장어 안 먹어봤어? 아니 그 치어리더 분이 제 방송 그거 아, 삐끼, 보고 삐끼, 그거는 그 좋아요 했어. 왜냐면 저는 다 누가 좋아요는 다 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음악 알지? 그 삐끼 기아 그 누가 그 뭐 뒷광고야 대놓고 광고하는데. 맨 처음에 화장 닐스 찍어놨어. 닐스에다 이미 협, 제품 협찬이라고 했어. 저는 뒷광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저기 빨로 5천 명 이때부터 대놓고 방송하고 있어. 아 삐끼 삐끼 그거는 붙이라고 나는 해석을 음악 해야지. 김 PD 이 부분에서 음악 알지? 그 삐끼 삐끼 기아 그 누가 그 치어리더 분 계셔. 맨 처음에 화장 화장부터 해야 돼. 안 됐다 화장부터 하다가 선양 소주 해가지고 요거 하고 요거에서 중요한 게 나는 뭘로 가야 돼? 옆방에서 이걸로 덧붙이라고. 나는 해석을 달리 해야지. 그대로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 김 PD 알겠지? 여기서 알지? 나랑 원투데이 일해본 거 아니잖아 알잖아. 김 PD가 알아서 편집 잘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선양소주 해가지고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 PD 김 PD 저 옆에서 옆방에서 열심히 저거 하면서 하고 있어요. 방송 잘 된다. 와 완도 청룡 수상 그 도움 주시는 분들 있어. 내 크루가 있어. 살아있네. 배달 팁 주면은 다 받아요. 바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잡아서 보내주셨나 봐. 건물주라는 소문이 있는데 건물주 되고 싶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싹싹싹 한입 들어갑니다.
아, 그것만 만들어. 참피디. 아, 오늘 방송 잘 된다. 네, 참피디 진짜 존경스러워. 와, 완도 청년 수상. 그 어, 이거 그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다. 두 마리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참으시고 그렇게. 살아있네. 탱실탱실하니. 어. 바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잡아서 보내주셨나봐. 탱글탱글하니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싹, 싹, 싹. 한입 들어갑니다. 어른답게 모습 보였는데, 참피디는 진짜. 참 오는 시험. 아, 그것만 만들어서 참피디 유튜브부터. 근데 참피디 진짜 존경스러워. 그 찌양 그 관련해서 초심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초심이라고. 앞으로도 다 참으시고 그렇게 어른 다음 행동했다면 좋아하는 반대로 저는 만 명 달성했고 지금 뭐 아프 하나 때문에 막 울고 불고 칭얼칭얼 거리고 이게 초심이야. 응? 나이 40살 먹고 막 그 어른답지 모습 보였는데 참피디님 진짜 참 어른 이시였다는 거. 아니면 무슨 6개월이고 지나가지고 배달 취미생활 한 됐죠? 더 억울해. 배달 취미로 한 달도 안 된다. 초심이 아니야. 초심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초심이라고. 이게 12,000명 지금 한 달도 안 됐어 지금. 2주 만에 만 명 달성했고 지금 한 13,000 됐는데 지금 한 3주 만에 13,000 됐는데 이게 초심이야. 한 달도 안 된 인스타 이건데 초심이 이거라니까는. 어. 내가 진짜 한 달이고 아니면 무슨 6개월이고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억울해. 한 달도 안 됐네. 3주.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이게 초기 모습이야. 인스타에서는 삐끼삐끼 쳐달라. 아, 연습하고 있어. 그 김 PD 요청 들어왔으니까 요구해가. 아, 근데 단가가 안 맞는다. 별풍선 삐끼삐끼니까는 그래도 한 100개는 싸줄 거. 단가가 안 맞네. 그런 리액션. 별풍선 100개. 김 PD 그 단가표 준비하고 별풍선 기준에 단가표 기준하고 단가가 안 맞잖아 지금. 김 PD 이런 거 조율해야지. 김 PD가 아 PD는 촬영만 한다고. 이 매니저 이리 와봐. 응? 기다리고 이 매니저. 그 매니저 이 매니저가 이런 거는 컨트롤 해야지. 단가표 올려주고 안 된다고. 이 매니저. 어? 좀 분발해. 지금 흐름 딱 끊겼잖아. 지금 상황에서 단가 안 맞아가지고. 단가 안 맞아. 흐름 끊겼잖아. 이 매니저 분발해. 매니저가 이거지. 선양 소주. 선양 소주 관계자분. 아이고 파김치. 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양 소주 그 사내 게시판에 올라갔다는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연락 올 때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미안한데 유기님 그런데 장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왔어. 이거 나도 이렇게 할 그 생각 없었어. 아 매니저가 이거지. 생생하게 살아있네.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잔? 나한테 온 거. 아 요 파김치. 완도니까 망도. 이리온 파김치. 요거 아 상표로 가리면 안 되죠. 이리온. 파김치. 짠. 내일 가서 먹는다. 장 미안한데 유기님 죄송한데 장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왔어. 이거 나도 이렇게 할 그 생각 없었어. 컨셉이잖아. 이 생생하게 살아있네.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온 거. 완도에서 완도니까 완도. 청년수사니까는 완도에서 왔겠죠. 완도에서 보내줬는데 이거를 이면이죠. 응? 아, 내일 가서 먹는다고. 시간 다 돼가지고. 와 참을 수가 없어서. 10시가 넘었어. 채팅 좀 못 읽어서 죄송해요. 어? 이거 내 그거 컨셉이잖아. 빨로 CBTV니까는 12만 휴지 아까 해명했고 아, 요거 김 PD가 알아가지고 요거 해명 자료 올릴 겁니다. 장어 진짜로. 오늘 12점을 먹어야 되니까 이면이죠. 12점을 먹어야 되나? 아, 진짜 퇴근했네. 시간 다 돼가지고 10이니까 원 아침 몇 시야? 1 더하기 2 10시가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10이냐 말씀드릴게요. 아 구모포 빨로 CBTV니까는 12만 명까지 목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왜 10이냐고 물어보니까는 근데 내가 나 장어 진짜로 12점을 먹어야 되니까 12점을 먹어야 되나? 혹시 관계자야? 10이니까는 원, 1 더하기 2 해가 3개 플렉스 한번 하고, 왜 10이냐 말씀드릴게요. 후반 봐요. 그러지 않아도. 아, 구모폰. 포팩트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거 해명 방금 보고 보내줬어. 13만 9천원짜리 구모폰. 근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설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구모폰 곧 될 거야.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혹시 가면... 관계자야? 관계자이신가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리온 김치 그 관계자 본색으로 자, 후원 받아 그러지 않아도 그 아드님인가 그 한데 어머니 도와준다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라가 뭐 저거를 연락이 왔어. 자녀분이
나도 우리 엄마도 백반집 하고 있잖아. 응? 같은 마음을 느꼈어. 어머니 그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가잖아. 한 번은 조건 없어. 이해해 줄 거야. 이리형 김치 그 관계자 분께서도 그 아드님인가 그 한데 어머니 도와준다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다가 뭐 저거로 연락이 왔어. 자녀분이신데 나도 우리 엄마도 백반집 하고 있잖아. 광고를 원해서 응? 같은 마음을 느꼈어. 어머니 그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협찬 제의가 와가지고 아 알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겠다. 그래서 아가리라는 표현 써서 면회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김치나 해가지고 아가리 맞고 오늘 기본 이렇게 하면 보내주겠다. 그렇게 뭐 영상 찍어 달라는 거는 지금은 곤란해. 곤란해. 나 솔직히 말할게. 뭐 영상 찍어 그렇게 광고를 원해서 보내주는 거면 내가 진짜 부담스럽고 곤란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여러분 순수하게 보내주셨을 때 특별히 그냥 바로 그냥 아다리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이리온 김치나 해가지고 이렇게 아다리 맞고 오늘 기본 이렇게 아다리 맞고 하면은 보내주겠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에 보내주면은 뭐 짧게라도 1초라도 언급은 하겠지. 근데 뭐 영상 찍어주세요 내가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럽잖아. DM 읽고 일십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DM은 특별히 그냥 바로 수다입니다. 잔말 말고 그냥 술이나 마시겠습니다. 사설 길었고 짠. 예. 그리고 생일 축하든지 뭔가 그 나한테 DM 수락 받고 나 오늘 아 진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맛있어. 석박지는 있는데 석박지는 하기가 지금 어렵네요. 석박지가 딱딱인데 좀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그 무김치네 이렇게 느껴지고 아무튼 나중에 보여줄게. 그리고 생일 축하단지 뭔가 그 나한테 DM 수락 받고 싶으면은 남겨. 댓글로 남겨. 댓글로 남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지. 궁금하면 이종 김치 검색하면 많이 나와. 아 석박지는 있는데 석박지는 개봉하기가 지금 어렵네요. 그래? 석박지가 깍두기인데 좀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무김치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아무튼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보여줄게. 나는 왜 못 보겠어? 어? 먹던 거 다 먹고 내비 더 몰라. 내가 어떻게 석박지랑 파김치만 들어왔어. 궁금하면 이리온 김치 검색하면 많이 나와. 이렇게 믿는다. 걷고 매니저가 그래? 별풍도 들어왔대. 나도 좀 EPD 매니저를 아 별풍선 100개 됐어? 됐다고? 확실해? 근데 나는 왜 못 보고 있어? 술 취해가지고 못 봤다고? 알았어. EPD가 아니라 아 이 매니저구나. 늠름해 이 매니저. 매니저 믿는다. 벗고 하겠습니다. 와, 매니저가 별풍선 들어왔대. 들어왔대. 내 믿고 하지. 매니저밖에 매니저를 믿어야지. 그럼 누구를 믿어? PD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편안한가? 나도 솔직히 말해서 별풍선 터지길 바랐습니다. 그냥 터졌다고 하네. 여기 또 터졌다고 하니까는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아니야. 와, 양 진짜 많다. 내가 플렉스 하면서 세 점씩 먹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네. 관리해라 매니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혼자 그만 PD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뭔 채팅 못해 이거. 오늘 장어랑 이동 김치 팔죠. 나름 다 있으니까 계속 먹지. 아니야. 장어가 아, 또 논란 되는 거야? 안 마실 안 마실 논란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 헬멧 벗으니까 또 이렇게 또 들어온다. 관리해라 이 매니저. 아 진짜. 혼자 그만하고 채팅 좀 읽어주라고. 뭔 채팅을 어떻게 읽어? 뭐 오늘 장어랑 이동 김치 파김치 먹자. 맛있으니까는 계속 먹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장어가 안 마실 수 안 마실래 안 마실 수가 없어. 소주 하나에 거기다 이렇게 요거 진짜 요렇게 장어집 와 말 잘했다. 깔끔하게 두 병만 마시면 이건 400ml야. 사진형 개띠 42살이라고 한데 43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 오버할 거야. 근데 42살까지 해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좀 용량이 클 거야. 아 주량? 소주 하나에 맥주인드
맥주는 엄밀히 따지면 맥주는 아닌 발포주 그거 픽처 1.6리터라고 하는 그거 마신다고 이거 깔끔하게 두 병만 마시면 이건 400ml야 40ml 어패때 이게 한 병보다 더 높거든. 이거 두 병 조금 오버할 거야. 아 그리고 선양소주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근데 그거는 좀 용량이 클 거야. 초심 잃었다는 말 하지 말아요. 오늘 제꼈습니다. 지금 오늘 한 달이 안 됐어요. 아 이유 있는 감자탕 빅범푸드의 이유 있는 감자탕 그것도 찍었고요. 지금 장어도 아, 하고 일회용 김치도 찍고 진짜 스케줄에 빡빡해가지고 저 기어가지고 아마 내가 거기 타고 들어가서 뭐 이게 제 초심이 내 이게 내 초심이야. 내 기분 내키면 배달 지키는 거 이게 내 초심이에요. 초심 잃었다는 말 하지 말아요. 지금 방송한 지 30째고요. 한 달이 안 됐어. 한 달도 안 돼. 무슨 초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초심인데. 요거 남한데 요거 원샷 때리는 그런 거 아니고. 프로프사는 기억해. 저 기어워. 기어워가지고 아마 내가 거기 타고 들어가서 뭐 누르려고는 안 됐구나. 그거는 기억해. 댓글 뭐 저거 기어워.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이게 뭐지? 한 모금만 딱 하는 거야. 프로피사진 기억해. 뭔가 내가 뭐 했었으면 뭔가 뭐 액션 취했을 거야. 24시간 해서 일주일 해줄게. 댓글이나 이런 거. 요거 남한데 요거 원샷 때리거나 그런 거 아니고. 심쿵.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닐스 소추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 내가 채소 하잖아요. 딱 한 모금만 마시고 내는 거. 그 예리하게 용량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 진짜 한 모금만 딱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딱 아 볼터치 하루만 딱 마팔 안 돼요. 아 마팔 그 정도라고 24시간에서 일주일 해줄게. 댓글이나 이런 거 센스 있게 달아주고 내 마음에 심쿵 일주일 정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큐피트 화살을 딱 쐈다. 그러면 내가 최소 하루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내가 마팔 그거 해줄게. 아 근데 그거 내가 왜 그거를 했냐면은 딱 하루만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딱 하루만 딱 마팔해주세요. 그런 분이 많아서 아 그 정도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선별해서 받아줄 수 있다. 댓글 달아주고 하면은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는 내 마음속에 마팔 맞짱 아닙니다. 맞짱 아니고 마팔 늦님이 아, 늦님이 진짜 보고 싶다. 늦님이, 아, 나 여기 늦님이는 내가 어디 서울 어디 사는지 알 거야. 한데 뭐 지역이 같으면 진짜 술 한잔 하고 싶다. 아, 진짜. 프로필 사진이 그래가지고 애니 덕후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성분이 그리고 활동하는 게 진짜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 고백합니다. 늦님이 최소 한 70명 보더니 또 쭉쭉 짠. 빠지네. 방송 마무리 지 때가 된 거 같아. 이것만 먹고. 됐어. 방송 아니 이제 선양 소주 한 병 다 마시고 두 병째 마시고 애피터 서비스로 중간에 블랙 나베 한 잔 마셨어요. 댓글 그런 거 하나하나 공릉동 늠름이 그냥 내 스타일로 될 거야. 나랑 이제 아프리카 TV 2010 요건 좀 기네. 먹읍시다. 아까 최소한 70명 보더니 또 쭉쭉 빠지네. 방송 마무리 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것만 먹고 자랑하는 방송 됐어. 방송 시청자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내 마이에로 갈래. 너무 이것저것 고민하니까는 이도 저도 안 돼. 갈야채야, 댓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니까는 이것저도 안 돼. 그냥 내 스타일로 될 거야. 나란 남자 아프리카 TV 2010년 방송했습니다. 아프리카 TV부터 해가지고 주식 방송 남들이 다 돈 번다고 자랑하는 방송이다. 마이너스 방송 그 넘어가지고 2017년도 코인 방송 또 유튜브 넘어와가지고 술 먹방 하다가 뭐 갈야채 할 때 그 갈야채 하는 거 보여주다가 또 본의 아니게 배달하는 거 배달하게 돼가지고 배달 그냥 프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업인데 프리하고 있는데 그냥 제 삶을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방송 언투데이 한 거 아닙니다. 네. 짠 잘사게 몸만 하고 여기 뭐 20병도 아니야. 3천만 원 갔다가 일약 벌어가지고 엄마 백반집 차려줬잖아. 다 있잖아. 서브 채널 가면 그 코인 분식 영상 있어요. 보이지 않았어. 내 거리 양보하자. 이제 마지막 한 병 마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나 고삐 풀렸어. 한 병 마니까 술 취했어. 이거 안 개사대 물만 먹고 갔다고? 아 여기 뭐 음식점도 아니고 아니 내 방에 떨어졌어. 9점 남았어. 요거
뭘 잘했어? 내 거를 양보하다. 이게 안 따져. 이제 마지막 한 병 마시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나 곱비 풀렸어. 곱비 풀렸어. 한 병 마니까 술 취했어, 그냥. 요거 이거 안주에다만 먹어도 이거 한 병 다 마신다. 와. 이렇게 따는 게 한 8점, 아, 한 10점 남았는데 9점 남았구나. 충분히 마시죠. 반갑습니다. 술 마시고 우리 때도 지나간 거라고. 이런 발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안 따줘. 선양 소주 광고. 근데 부엌에 내가 이게 약해 이게 한데 아, 술 취했거든. 채팅 진짜 잘하세요. 이렇게 따는 게 왜 이지스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왜. 응? 술 마시고 우리 때도 집 나간 거라고. 아, 전에 딱 그런 발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또 운다. 응? 플러스. 함부로 하지만 그런, 사실. 하지만. 진짜, 그 사장님. 나 지금 술 취했거든. 채팅 진짜 잘하세요. 대신, 인센티브죠. 죄송합니다. 금토일 포함해가지고 배달 건수 1등 하면은 10만원 추가 지원, 2등은 5만원 추가 지원. 막 그런 자체 오션도 있고. 아, 자네 딸이 귀찮아. 그 대신에 원사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실게. 편하게 마실게. 뱀 플러스. 다 해비됐어. 우리는. 일반 대행이야. 진짜 그 사장님이 착해. 시간이 3개에서 4개 정도. 대신 인센티브죠. 그 일주일 동안. 금토일 포함해가지고 배달 건수 1등 하면은 10만원 추가 지원, 2등은 5만원 추가 지원. 아니라고! 막 그런 자체 프로모션도 있고, 잘해. 그리고 어저께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신 4개를 했다고? 일반 대행이야? 아, 근데, 배민 저거 플러스 한대요. 시간에 3개에서 4개 정도 타요. 왜냐면 묶어갈 수가 없어. 지금은 민폐 끼치고 있는데, 내가 좀 그렇게. 채널이든 이제 인스타그램 빨로 좀 성장해서 아니라고 간단한 마실 귀찮아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신다고 좀 할게요. 좀 키워주십시오. 지금은 좀 민폐 끼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민폐죠. 알고 아우야 관심이 무서운지 관심 무서운지 알아요. 알고 있고 진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민폐 끼치고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채널이든 이게 인스타그램 빨로 좀 성장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 좀 할게요. 좀 키워주십시오. 지금은 진짜로 좀 민폐 끼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민폐죠. 정말 좀 부끄럽고 먹칠하는 것 같고 인정합니다. 영상이 다 있잖아. 자물쇠 몇 개.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그 계속 뭔 말이 안경 사이에 자물쇠 몇 개 들어간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그게 유튜브 가면은 정장 입고 한 영상도 많이 있어 계십니다. 탈식은 뭐야? 탈식은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방송 원투데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진짜로 해명할 수 있는 게 아프리카 TV 때 큰 영상이 다 있잖아. 유튜브에 영상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뭐 컨셉 잡고 하는 건 그건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배달하니까는 어쩌다가 쫄쫄 찍다가 그냥 이왕 배달하고 헬멧 있네? 헬멧 쓰고 한번 방송해볼까? 한 게 이렇게 된 거야. 탈식은 뭐야, 탈식은? 재현하려야지. 이거 한 잔 먹겠습니다.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랬어, 그냥. 뭐, 의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올렸던 거 그냥 올렸어. 유튜브에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올렸을 뿐이에요. 유튜브에다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었어. 그 영상 많이 있었어. 그거 올렸을 뿐이야. 근데 이제만 터졌어. 편의점에도 팔더라고. 노무리한테 노제 떡볶이, 응? 이거 따라 할래. 재현할래야 재현할 수도 없어. 그냥 그때 그랬어. 그냥 뭐 의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하다 하면 유튜브에 올렸던 거 그냥 올렸어. 빵 터졌어. 나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 그게 일부러가 아니야. 그냥 소주 중에 그 선양 소주 난 선양 소주 매력에 푹 빠졌어. 60초 편의점에도 팔더라고. 뭐 말하려 보니까는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어. 근데 그런 영상이 뭐 한 그래가지고 오늘도 잡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제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느낌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들어오고 부산 부산은 한 그게 일부러가 아니야. 그냥 부재 출신이다. 효원이나 그 15초 쇼츠 영상 15초거든요. 시원 소주야. 60초 설정할 수 있어. 그냥 15초 안에 뭐 말하려 보니까는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어. 근데 그런 영상이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시원. 아 대구죠 참소주. 제가 당연히 먹어봤겠죠. 부산
부산을 한 4년 5개월 부대 출신입니다. 효원이라고 하죠. 해가지고 이게 베프 시원 소주야. 참소주가 아니고 우리 때는 시원인데 지금 뭐 좋은 데이를 또 많이 먹더라고. 우리 내가 공이 나쁜데 우리 때는 무조건 시원이었어. 시원. 시원. 그리고 뭐 대구도 가봤으니까는 참소주 당연히 먹어봤겠죠. 그러지 않아도 네, 그 저기 거기가 바로고야. 바로고 일대 사무실 이게 베프 이어진 게 일대 사무실 바로고 사무실 그거가 이어졌어. 그리고 선양 충청 그 전남인가 전남이죠. 전남인가 전북인가 입세주 그게 고향인가 어디 입세주 당연히 먹었죠. 아 대전이네. 저희 친가 쪽이 전라도 입세주 당연히 먹었죠. 여기 빈물 아 푸드 컴퍼니에서 부산은 더 매운 저, 베이비찜 그거 했을 때 그 콜라보 했거든요. 아 그리고 선양은 이거 충청도 대표 소주래요. 이거 선양 소주 충청도 대표 선양은 많이 들어봤는데 선양 많이 오원 해줘가지고 근데 충남인지 충북도 말해야 되나 아니 뭐 충청도 대표 소주 어 대전이네. 대전 강역시 있네. 충청 선양 소주 여기 여기 빈불 빈블 푸드 컴퍼니에서 기름 더 매운 갈비찜 그거 했을 때 그 콜라보 했거든요. 매운 갈비찜이야. 그래서 이거 10병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선양 소주 사내 게시판 올라갔다고 제 영상 그래가지고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좀 밀고 있습니다. 선양 소주 여기 선양 소주 관계자분이 좀 보셨으면 하고 제 욕심 담아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대 오투린 아닌가? 부산대 뭐 린 소주도 린도 들어본 것 같은데 14.9도입니다 밍밍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좀 깔끔하고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개인사고 너무 민폐적이고 조금 내가 부산대 의대 뭐 이런 거요 부산대 뭐 경영대 뭐 아니면 기계학과 우리 때는 기계학과였죠. 지금 기계학과 우리 내가 졸업할 때쯤 학부로 바뀌었어요. 뭐 그런 데였으면 당당하게 말했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미남 캠퍼스는 아 그래도 부산대 그 장정동 그 캠퍼스 나왔습니다. 아 그런 거 하지 마. 왜냐면 미랑 캠퍼스랑 아 미랑 캠퍼스 비하 미랑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양산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거기 장정동 거기 나왔어요. 백풍선 자, 터지면은 그 정도 하실지. 미란 캠퍼스는 나중에 내가 졸업하고 한 지나서 10년 뒤에 일이니까. 아 그런 거 하지 마. 단가 안 맞잖아. 이게 중 단가 그런 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단가 안 맞잖아. 해가지고 백풍선 백두산 터지면은 선양 소주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갖다 그냥 찍은 거야. 그리고 물이 왔어. 맞네 해가지고 찍은 거야. 아 맥주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발표인데 코끼리 맥주 고려 맥주 어유인데 올리고 이거 찍은 거야. 오늘 그냥 발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중 이거를 어떻게 급작스럽게 그냥 딱 와서 아 이거 뭐 넘기고 막 그래. 장어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집에서 쉬다가 오늘 있는 술이 선양 소주 그다음에 불량나비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갖다 그냥 찍은 거야. 그리고 파김치 파김치 왔네 해가지고 찍은 거야. 맛있지. 그냥 바로 그냥 다이어트로 뉴스 올리고 이거 찍은 거예요. 신선도 있게요.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꽂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고민하고 뭐 내일 뭐 넘기고 막 그래. 이거 그럼 바로 먹어줘. 그래서 그냥 같은데. 집에서 쉬다가 오늘 제껴거든 쉬다가 그냥 바로 그냥 뭐 찍는 겁니다. 재고를 아니 그런 일 없게 되면 그런 그러려는 광고 많이 바로 이렇게 바로 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더 좀 신경 쓰지 않아. 맛있지. 장어가 맛있죠. 이것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신선도 있게 온 건데 없죠. 입에 묻는 것도 그런 거 없지만 여기서 더 신경 썼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보내 야, 주시는 거 같은데 12만까지는 가야 돼. 12 12니까 그게 아니라 뭐 재고를 보내 아니, 그런 일은 없겠죠. 뭐 그런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해서 보내는 거 같아요. 더 그래 좀 신경 쓰지 않았나 신경 써있겠지. 비냄새 날 수가 없지. 한 잔 하겠습니다. 입에 묻는 것도 매력입니다. 술먹방 하는 여러분들 다 견뎌내야 돼. 야, 최소 12만까지는 가야 돼. 12,
10이니까는 12만원까지 가는데 이거 내야 됩니다. 완도 청년 수산에서 처음에는 광고 안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네. 하고 있어요. 8인형 개띠입니다. 잘생겼어. 외모 체크. 8인형 개띠입니다. 술 먹방 하는 중에도 외모 체크합니다. 아 그만 먹어. 취했고요. 방송 그만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쓴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그냥 어디서 다이렉트로 가는 놈이니까. 근데 자 제 내키는 대로 갈게요. 네 8인용 개띠입니다. 아니 42살이라고 해도요. 마더텐에서 샀습니다. 물 건너. 아 취했고요. 지금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그냥 내가 어차피 다이렉트로 가는 놈이니까. 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짠. 유튜브 찍었던 거 올리고 이런 영상을 낸데 그것도 낫지 그냥 애시다 그냥 나 광고 이미 그것도 이미지 관리하고 뭐 그러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어. 등장이야. 차라리 광고 영상 찍어도 빵빵 그냥 광고 영상이다 하고 그냥 취하는데. 편하게 하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인식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어차피 인스타에 무슨 부귀영화 누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유튜브 찍었던 거 올리고 이런 영상이 된대. 그것도 낫지 그냥 애시다 그냥 나 광고만 한다. 그것도 역발상이지. 파김치 사 먹어야겠다. 요거 임팩트 있게 한 병 반째 마신데 취하네요. 김PD 취하는데 인식은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뭐라고 했지? 연락하고 내 기분대로 가는 거지. 시청자 한 번은 얻어 걸리잖아. 요거 강조해야 된다고. 이런 반응 좋아. 파김치 사 먹어야겠다. 요거 널리 김PD 요거 파김치 사 먹어야 사 먹어야겠다. 요거 임팩트 있게 강조하고 그 알지? 김PD 협의 들어갈 거. 강조하고 이 매니저 이리온 김치 연락하고 대놓고 응? 봤지? 빨로 5,000명 이때부터 시청자 한 분은 얻어 걸리잖아. 요거 강조해야 된다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나 합시다. 덕분에 김치 많이 사 먹을 것 같다. 요런 거 캡처하고 캡처하고 불렀어. 올리고 지금 업체 측이랑 틱톡 신경 쓰고 그 틱톡도 협의 들어갈 거야. 나는 뒷간 거 그런 논란 없습니다. 대놓고 광고합니다. 빨로 5,000명 이때부터 대놓고 협찬 제의 받아가 협찬 광고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야간 수강 줘야 돼. 덕분에 김치 많이 사 먹을 것 같다. 요런 거 캡처하고 캡처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있는데. 틱톡 하잖아. 틱톡 PD. 틱톡 신경 쓰고 틱톡도 괜찮다. 해. 틱톡 올리고 기다려봐. 퍼지고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잖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거 좀 아 진짜 야간 수당 줘야 돼. 내가 다 기록하고 있어. 다 영상 다 남길 거야. 증인이 몇 명인데 김PD 이 매니저 늠름해. 지금처럼 해. 다 챙겨줄 테니까는 기다려봐. 제육볶음 터지고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거 좀 좀 더 못 견뎌? 간장 양념을 하고 있어. 견뎌보자. 간장 게장도 있고 양념 게장도 있잖아. 게장이라고 해서 꼭 그리고 내가 가끔씩 우리 엄마 식당 가가지고 제육볶음 있는 거 아니잖아. 간장 제육볶음 특별히 해가지고 주잖아. 제육볶음 이게 제육볶음이었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간장 양념이다. 우리 내가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백반집 엄마손 식당 백반집에서는 제육볶음 간장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알아서 이동 간장 게장도 있고 양념 게장도 있잖아. 게장이라고 해서 꼭 양념 게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제육볶음도 마찬가지야. 빨간 제육볶음만 있는 거 아니잖아. 간장 제육볶음도 있다고. 잘 봐. 이런 거 진짜 아무리 내가 협찬 받았지만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 그거 뭐 알아서 일용 김치 관계자분이 달아주셔. 아니면 일용 김치는 검색하면 많이 나와. 나는 어쨌든 파김치나 소팍지만 받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최선은 다할 뿐이야. 일용 책임 이런 거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지금 편집 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그런 거 좋아. 아, 근데 이렇게 실시간 채팅보다는 직접으로 요 앞에 일스 올릴 거는 거기다 댓글로 달아주시는 게 더 좋아. 막판에 올 수도 있다. 그냥 긍정 긁지 마세요. 망음. 위대한 긍.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 좀 약간 양념은 치겠지. 조미료는 뿌리겠지. 판단 안 하고 하세요. 다 영상 다 올리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커먼 김치라고. 커먼 김치라고. 보고 판단하세요. 뭐 취해야죠. 술 먹고 하니까 취해야죠. 취해야지 묘미가 있죠. 또 막판에 올 수도 있다. 근데 감정 긁지 마세요. 뭐가 컨셉이냐.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 좀 약간 양념은 치겠지. 조미료는 뿌리겠지. 그냥 판단 알아서 하세요. 다 영상 다 올리고 뭐 아프리카 TV 유튜브 가면 다 있으니까 영상 다 있으니까 보고 판단하세요. 다 영상 그냥 엄마 그냥 몇 년치 그냥 꾸준하게 올리는 영상 다니까 그냥 보고 판단하십시오. 나도 지쳤다. 평호 자동차 정리. 제꼈다고 오늘 제꼈다고. 아 근데 우리 엄마 손 식당 진짜 막 이렇게 새로 하지 마. 진짜 부탁드릴게. 엄마 건드리지 마. 그치, 영상 엄마. 뭐 원투데이 영상 진짜로 원투데이가 아니라. 수세 넘은 거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때 내가 근데 엄마 사무실당이야 거기에 백반지 차려드리고 브이트남 마트 맞은편에 밑에까지 임플란트까지 평호 자동차 정면 그 맞은편 있어. 동네 근무 아 근데 악세사리 다 해도 해는 우리 엄마 사무실당 진짜 건드리면 막 이렇게 진짜 그거 새로 하지 마. 진짜 부탁드릴게. 엄마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 내가 돈이 없어서 60세 넘은 거 뭐야? 진짜로 그때 내가 코인 잘 되고 엄마 그거 되기 전에 백반지 차려드리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임플란트까지 나는 다 해드리고 건드리지 마. 뭐 내 동네 근무방 가서 다 악세사리 다 해도 했는데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 진짜로 건드리면은 진짜 그거 진짜로 안 된다. 나 진짜로 진짜 건드리지 마. 나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 조금이라도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변호사 구해서 왔는데 나 진짜로 사정사정 무릎 꿇고 진짜로 나 사정사정 하고 나 시청자분한테 나 호소할 거야. 건드리지 마 진짜로.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건드려도 되는데 그건 아니야.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 60세 넘어 어디 가서 일하실 데 없잖아. 내가 진짜로 나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하지만 한 건데 진짜 건드리지 마. 지금까지 부탁드릴게요. 진짜 조금이라도 뭐 나도 소년 가지고 장난 쳤다가는 진짜 나 강경 대응할 거야. 건드리지 마 진짜로.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분명히 경고했어. 분명히 얘기했어.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우리 엄마 지금 저기 나 01학번이서 23년 전 24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나 홀로 이렇게 하시면서 나 그리고 나도 소년 가정으로 둘이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진짜 그러지 마. 분명히 경고했어. 건드리지 마 진짜야. 아, 또 막판 누가 또 늙어 긁어가지고 신츠 1973 노출 안 할게. 오 안 쏟았어. 신츠 1973이네. 예준이는 안녕 하면 안 되지. 술 먹고 10년 됐어. 1973 콧물 다 끌게. 아, 파김치야 이름 파김치야. 나는 비자 아 소주는 소주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봤어. 신츠 1973 14.9도인데 오 안 쏟았어. 다행히 신츠 1973이네요. 50년 됐어. 1973이야. 잘 꼈습니다. 우리 엄마는 중국 여행 다녀왔다. 나는 비자 여건이 없어. 나는 비행기를 못 타봤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비행기 타셨어. 깔끔하게 지키고 14.9도인데 손하고 깔끔해. 찍었어요. 그런 독한 맛은 없어요. 두 병 맛있고요. 이거 80 이거니까 두 병 맛있어요. 이거 오늘 잘 꼈습니다. 40ml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두 병 맛있어요. 막장하고 깔끔하게 맛있어요. 깔끔하게 안 먹을게요. 잘 꼈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깔끔하게 지키고 얻었어.
협찬은 제휴, 협찬 제품 찍고 찍었습니다. 100개야? 어, 100부상 100개가 터졌다고 사인 신호 들어왔어. 이미지가 신호 두고. 어, 두 병 맞았고 이거 사실 80 이거 그러니까 두 병 맞았어. 이거 40ml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이거 두 병 맞았어요. 막전하고 깔끔하게 맞을게요. 아,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돈가표, 아, 벗었어. 땄어? 기본적으로 땄어? 이 매니저가 백풍선 100개? 백풍선 100개가 터졌다고 사인 신호 들어왔어. 이 매니저가 신호 두고 편집자도 편집해준다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헬멧 벗었습니다. 배달로 엄마보다 너무 지역적이죠. 실시간 방송 중에 외모 체크라니 웬만인가? 매니저 단가표 아, 백풍선 쌌어? 기본적으로 쌌어? 나란 남자, 시비란 남자. 실시간 방송 중에도 외모 체크. 핀피드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배달로 엄마보다 너무 지역적이다. 내 내키는 대로 해가지고 얼마 번다고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잡겠다고. 오늘 오전에 비 오길래 잡겠다고. 혼자 있냐고? 아니야. 혼자는 아니야. 몸이 재산이지. 김피디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일은 하고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비 오고 막 그러길래 그냥 잡겠습니다.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실시간 저 유튜브 샌들 진짜 많아. 그리고 하얀 감자탕 진짜 맛있다. 그건 내돈 내산 하고 싶고. 잡겠다고. 오늘 오전에 비 오길래 잡겠다고. 딱 맞는 표현이 없어. 아다리 맞아가지고. 내 몸이 재산이지. 이름 김치 무리하게. 근데 일은 하고 있잖아.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이유 있는 빅범 푸드에 이유 있는 감 아 이유 있는 감자탕 실시간 저 유튜브 샌드 진짜 맛있어. 그리고 하얀 감자탕도 진짜 맛있어. 난 그건 내 돈 내산 하고 싶고 오늘 건강보나 방송 우선이야. 아다리라는 표현 죄송해요. 이게 여기 딱 맞는 표현이 없어. 아다리 맞아가지고 이리형 커먼 김치, 이리형 김치 파김치랑. 완도 청룡순산 이거 개인적으로 보내주셨고 광고 안 해도 했는데 내가 이거 안 먹을 수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보를 이렇게 묶어봤는데 아, 진짜 맛있어 HV CW 진리 이런 거 왜 댓글 안 나가 아, 건강보남 방송 우선이야 일만 빨라고 하니까는 그럼 단어 선택 조심해야죠 양해 구하고 이런 거는 널리들 파트를 오른손이 하는 거 그런 선에 보이지 않는 선에 이거 아무 형님 아까 제 친구 한테 사진 축하다 운전도 못 보내줘 감사합니다 HV CW 진리 이런 거 왜 댓글 안 나가고 왜 실체가 안 하는데 저는 장이동 갔을 때 왜 나의 선행을 이렇게 널리 안 퍼뜨려줬는데 했잖아요 내가 갈야채도 했거든 원래 배달 하기는 갈야채 할 이런 거는 널리 퍼뜨려지고 오른손이 하는 거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는데 왼손이 한거 오른손 왜 모르는 알잖아 널리 포트도 달라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저거 장이동 갔을 때 정한 거고 인스타 말고 예전에 내가 유튜브도 방송했잖아요 내가 갈야채도 했거든 원래 배달하기는 갈야채 할 때 그 남자분 가면서 아, 방송 잘 보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그렇게 인연 내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뭐 카카오톡 주고받고 해가지고 더 인연 깊게 더 발전한 경우도 있고 알아본 적 많죠. 네, 안돼 방송 채널이 지금 두 개고 아프리카 때문에 한두 번이야. 내 기억만은 세 번, 그 다섯 손가락 안 정도 이렇게 있어요. 댓글에도 달고 몬티엠을 봐줘. 좋아요, 스마트폰은 요거 DM번호는 스마트폰 한데 지금 어떻게 봐? 끝나고 볼게요. 뭐 그래야 되는 거지. 돈 없어. 제발 부탁인데. 배풍선 좀 많이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습니다. 오늘 박코디가 요거 막장하고 마무리 시켜. 없어가지고 네, 뭐 이런 막장에서 딱 안 챙겨지네. 장어 세 점 남았네. 그냥 지 방송 많이 해달라고 하면은 댓글에도 다 달고. 좋아요, 빨려, 뭐 하고, 뭐, 공유, 저장하고, 뭐 하고, 배풍선도 싸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입도 좀 닦아주고 해도 입 닦으라고. 오늘 박코디가, 박코디가 없어가지고, 네, 뭐 이런 거, 안 챙겨지네. 코디가 그냥 지
시간 됐다고 갔어. 깔끔하게 했고. 박코디한테 좀 얘기 좀 해. 박코디한테 좀 얘기할게. 이런 거 잠시 쉬었다 가는 사이에 이렇게 여기 좀 메이크업도 이렇게 분도 좀 발라주고 입도 좀 닦아주고 해야 되는 거. 박코디 진짜 너무한. 기본. 박코디 오늘 좀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 그리고 막장 하겠습니다. 요 매운맛도 남았고 장어 여기 한 마디도 남았는데 요거는 내가 진짜 그냥 나 그냥 혼자 먹을게요. 막장 깔끔하게 했고 장어 깔끔하게 다 먹읍시다. 밥컷 일찍 한 점 한 점 뭐 음미하면서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파김치에다가 기본 요 소스에다 생강. 아 그리고 한 마디도 못하잖아. 응? 잠시 쉬었다. 요 매운맛도 남았고 장어 여기 한 마디도 남았는데 요거는 내가 진짜 그냥 나 그냥 내 혼자 먹을게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최선 다했잖아. 박코디 일찍 퇴근했어. 그래도 박코디가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냥 뭐 남자친구랑 약속 있나 봐. 빈자리가 느껴져. 장어라고 6개월만에 박코디 없어요. 끊어가지도 못하잖아. 응? 잠시 쉬었다 가야 된다. 5분씩 메이크업 좀 손 보고 이렇게 응? 입도 꽉 닦고 아, 한참 쉬어 가거든요. 원래는 박코디는 일찍 퇴근해가지고 아 그래도 박코디가 열심히 일했었네. 박코디의 그런 어떤 빈자리가 느껴지네. 장모라고 몇 번 말해. 자본주의의 산물 12 선양소주. 왜냐면 돈 얼마나 그래? 그거 조금 약간 무리한 질문이죠. 소주 협찬, 술 협찬했고 선양소주. 아 요거 한 대 그냥 그냥 제품만 협찬 받았어요. 돈 받은 건 없어요 이거는. 장어 파김치 소주 한 잔주만 구우면 일용 김치랑 장어 이렇게 해주신 거 고마운데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산물 12 선양 소주. 선양 소주 선착하게. 왜냐면 안주는 지금 넘치는데 소주는 없어. 소주 협찬 술 협찬 없고 선양 소주. 더 큰 기업인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 그렇지. 아니 내가 뭐 일용 김치랑 장어 이렇게 해주신 거 고마운데 400ml 10가지 했으면 최선 다 했잖아. 10가지인 것 같은데 나 혼자 마무리 쳐. 이왕이면은 선양 소주 더 큰 데 아닌가? 죄송합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선양 소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한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뭔 질문은? 아무튼 아, 그, 아 근데 누구한테 뭐 연봉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 그렇지. 예, 예, 됐어. 아직 두 잔 남았잖아. 400ml 선영수 두 병 마셔. 10가지인 것 같은데 나 혼자 마무리 짓고 할게요. 김PD야 건강한 방송. 김PD 아무튼 그냥 너 두 개 전 그냥 너, 있는 그래도 솔직한 방송은 보여드릴게요.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 잘 자고 이렇게 너 빨리 퇴 거기 아니라고 장어라고. 아직 두 잔 남았잖아. 응? 분량 남에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저어줘야지. 응? 내가 안 마. 김PD야? 지금 김PD 11시 너 부계정 아 너라,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아, 지금 우리 사적으로는 친해가지고 김PD 너 부계정으로 잘 자러 이렇게 너 빨리 칼퇴하려고 너 지금 이렇게 한 거야? 택시비 5,000원 5,000원 받거든. 실망스러워. 아직 두 잔 남았잖아. 마무리는 깔끔 깔끔하게 저어줘야지. 내가 안 마. 운운용 칸이 뭐 지금 몇 시야? 11시 20분이야. 택시비 줄게. 택시비 주면 되잖아. 나 중소 거기 중견기업 다닐 때 사장한테 택시비 5,000원 받거든. 나 야근한 놈이야. 10년 전에 5,000원 주더라. 고생한다고 5,000원 주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뭐 무능력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짓다녀 농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난 5만원 주는 줄 알았어. 5,000원 주더라. 만원도 아니고. 응? 김PD 내가 깔끔하게 물가 인상도 있고 하니까는 내가 깔끔하게 만원 줄게. 거기까지만 김PD 좀만 버텨. 구인 공고 내겠습니다. 새로운 PD 모십니다. 연봉 깔끔하게 사내 내기고고요. 뭐라고 해야 가족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구인 공고 됩니다.
이 와중에도 이 매니저 은능해. 응? 은능해. 이 매니저 은능해. 끝까지 자리 지키고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잔 어디 갔어? 근데 이 어, 아, 잔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이 매니저라는 이 이씨야 이렇게 이씨야 김이 박 이렇게 나가는 거야. 김이 박. 이 와중에도 이 매니저 늠름해. 응? 늠름해. 이 매니저 늠름해.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고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군소리 없이 내 자리 지키고 있는 이 매니저. 아 근데 이 매지랑 이 매니저님 이 매니저랑 이 이씨야 어, 기억해. 내가 기억 못하겠어. 이씨야 김이 박 이렇게 나가는 거야. 김이 박 시리즈로. 그러니까 피디는 김씨고 이씨는 매니저고 코디는 박씨야. 어, 김이박 시즌이니까는 매니저님 혹시라도 깜빡하면은 어, 알죠? 혹시라도 성이 바뀌면은 새로 뽑힌 줄 아시겠습니다. 김이박 차씨는 아 블랙 나벨 블랙 나벨 관계자님 보고 계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합니다. 차씨가 있고 차씨는 뭘로 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려야겠습니다. 어, 막잔 요거 한 잔 먹고 깔끔하게 장어 두 점 남은 거는 이렇게 생채랑 아, 이렇게 생강채나서 먹겠습니다. 짠. 김이박 채씨는 몰랄까 이제는 말했다. 아 그 김이박채거든요. 나 진짜 김 PD 이메이저 바꿔줘. 채씨가 있거든. 채씨는 뭘로 해야 되나? 불량남 양주가인데. 채. 김 PD들은 채 피디도 알까? 진짜 잘린 걸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클리어. 어. 나는 실시간으로 엔지 없이 다 내고 클리어. 와 파김치 싹싹 다 비워. 나 진짜 선양 소주 400ml, 40ml 업그레이드 한 두 병에다 불량 남이 양주 가는데 내가 아마 협찬 받았지만은 진짜로요. 클리어. 어. 아 정말 나는 실시간으로 엔지 없이 다 내보는데 진짜 클리어. 어 나무죠. 일회용 김치 나무죠. 은윤상 당기라고 할 거 아니야. 안 할래. 무슨 세? 김치를 본인 군장이야? 지금 순간 잡은 짝퉁 같은. 선양 소주. 선생님은 봤다고? 사진 촬영 요청하셨죠. 근데 이분이 광고하셨는데 민트 아니었으면 이분 누군데? 아 설거지 해야 돼. 선영 모자. 안 할래. 응. 설거지 하고 잔다면 뭐 인증하려고 은윤상 남기라고 할 거 아니야. 안 할래. 아이드 여자 아이드 아이드 미연 무슨 색 좋아하냐고. 지금 이 순간 답은 딱 한 가지죠. 선영 써줘. 충청도 대표 써줘. 14.9톤 선영 써줘. 아 근데 이분이 광고하셨는데 민폐 아니었으면 이분 누군데 근데. 100개 터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했다고 하니까는 이미지 선영 모자. 100개 터지고 했다. 아 눈이 침침해가지고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아이들 미연 미연님이 건강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미연님 아 내가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별풍선도 저기 100개 터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했다고 하니까는 이매니저가 뭐 별풍선 터지고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서 완도 청년수산에서 장어를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경고할 필요 없다고. 네, 근데 너무 고마우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더고요. 장어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마. 지금 먹으면 안 먹으면
있어가지고 아 그다음에 장어랑 같이 일용 김치. 몬디용 김치에서 또 이렇게 협찬을 주셨는데 와 파김치 석박지 있는데 여기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어 우리 완도 청년수산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 시청자분께서 완도 청년수산에서 장어를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광고할 필요 없다고 예, 근데 너무 고마우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방송할 거고요. 장어 이거 그냥 먹으면 안 지금 뭐가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아 그다음에 장어랑 같이 일회용 김치 요 일회용 김치에서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와 파김치 석박지 있는데 여기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어 우리 완도 청년수산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려 댓글, 공유,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 시청자분께서 완도 청년수산에서 장어를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광고할 필요 없다고 예, 근데 너무 고마우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방송할 거고요. 장어 이거 그냥 먹으면 안, 지금 뭐가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아 그다음에 장어랑 같이 일회용 김치, 요 일회용 김치에서 또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와 파김치, 석박지 있는데 여기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어 우리 완도 청년수산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려고 댓글, 공유,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 시청자분께서 완도 청년수산에서 장어를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광고할 필요 없다고 예 근데 너무 고마우셔가지고